2013년 3월 페이스북 포스팅입니다. 함께 걷다가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사람이 많은 곳을 함께 다닌 건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시선이 따갑고 아프다고. 아주 담담하게. 비관적인 어조의 말투는 아니었다. 담담했다. 나는 마땅히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거리를 걷고 있을 때면 자연스럽게 나를 둘러싸게 되는 타자의 시선에 대해 나 역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려 노력할 뿐이라 얘기했다. 짧게. 시선을 견딜 수 있는 법에 대해 얘기하진 못했고 시선을 견뎌온 과거에 대해서만 외대에서 한예종 거리만큼 얘기해줬다. 애써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물고 눈을 계속해서 꿈뻑했다. 그날은 3월의 첫째 주 금요일이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학가 어느 신호등, 사거리 신호등 앞에 연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는 키가 딱 이만하고요. 그 반대의 상대편은 한 이만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눈길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건 어떤 편견으로서 시작되는 눈길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익숙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겠죠. 1974년 최초의 인류 루시가 발견되었을 때 학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논란의 거리는 과연 루시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루시가 다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비교하였을 때 키 105cm에 몸무게 30. 그러니까 굉장히 왜소한 체격인 거죠. 우리는 그런 왜소한 체격으로 상대방의 정보를 받고 그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혹은 학생인지 노인인지 추론하곤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를 보고 판단해 보시겠어요? 저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아니면 학생일까요? 노인일까요? 분명히 그 정답이 나오기 전에 먼저 가정되는 게 있겠죠? 네, 저는 학생이고 남성이기 이전에 장애인입니다. 맞추는 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발이 지금 저의 장애를 시각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 목발을 맞췄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목발만 있으면 전보다 더 많은 곳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정말 목발은 저를 자유롭게 했을까요? 글쎄요. 목발은 그 반대였습니다. 저를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라는 이름 아래 감시를 받게 했고 저의 자유를 온전히 통제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발의 존재를 숨겨왔어요. 최대한 이 목발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나는 비장애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는 쫓고 쫓기는 혈투를 시작합니다. 목발은 의료기기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저는 비장애인이 아닌 변제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네,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이 자료화면은 유명 DJ인 스티브 아오키의 캐나다 한 토론토 페스티벌에서 한 그 실황의 일부 사진입니다. 저는 춤을 추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건 좀 부끄러워서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춤을 추곤 하는데 이 영상을 봤을 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휠체어를 탄 사람이 저길 갔지? 그리고 어떻게 본인의 휠체어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가 있지? 저는 목발이나 휠체어가 축제에는 와선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저는 최대한 이 목발의 존재를 숨기고 어떻게 놀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지만 이 사람은 저와 아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축제의 분위기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던 거죠. 지금 이 휠체어는 하나의 통섭적인 매체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을 모두 하나로 만들어주는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한번 가볼까? 근데 한 가지 가정이 달라붙은 거죠. 아니야, 저기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례야. 우리나라에선 안 돼. 라는 생각이 저를 붙잡을 때쯤 한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재원아, 나 이번 달부터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에서 일하게 됐어. 너 혹시 갈 생각 있어? 너도 졸업하기 전엔 한번 제대로 놀아봐야지 않겠어?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 선배의 도움 덕분에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됩니다. 자, 5월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약 1시간 정도 줄을 선 끝에야 스테이지로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진 않았고요. 일종의 느낌은 탐색전과 같았어요. 다들 자기가 굉장히 쿨한 척, 춤을 잘 추는 척, 근데 아직은 숨기는 척. 그 저도 똑같이 따라했죠. 그리고 저는 제 장애에 대해 최대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서 눈을 감고 혼자 둠칫둠칫 이렇게 춤을 췄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헤맸죠.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통을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 몸 하나 챙기는 건 어떡하라고. 그렇게 저는 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시간을 버리다가 다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쯤 스테이지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테이지에 가서 최대한 앞쪽으로 들어갔죠. 함께 놀고 싶어서. 그렇게 들어가서 조금씩 비트를 타며 춤을 추고 있는데 한 경원이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발을 짚은 장애인이 설마 여기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빠져서 사람들이 노는 걸 관람하기를 바란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 어떤 걱정은 고맙지만 글쎄요, 축제까지 가서 남 노는 것만 쳐다볼 수는 있을까요? 저는 신신당부를 한 끝에서야 놀 수 있다, 저는 괜찮다, 저의 신변상의 안전은 제가 챙길 수 있다 라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다가온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낀, 그리고 이 가슴을 가리지 않는 이 이상한 남자가.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Hey, sweetie boy! 이러는 거죠.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이 사람은 갑자기 다리를, 하체를 숙이고는 저와 함께 눈높이에 맞춰서 춤을 춰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느꼈죠. 아, 얘는 나의 춤 파트너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순간에 사진을 찍는데 저는 목발을 이렇게 가리고 찍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발이 너의 오늘 가장 중요한 코스튬인데 이걸 숨기면 어떡해. 목발을 드러내야지. 그리고 목발을 이렇게 드러내서는 어설프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헤어질 때는 이렇게 팔찌도 줬어요. 근데 팔찌를 한 친구씩 받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느 친구는 와서 크러치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발맨, 목발 사나이라고 부른 건데 나와 같이 국기를 들고 사진을 찍자 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 자신감이 좀 붙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럼 이제 남자분들 말고 아름다운 여성분들과도 함께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멀리 계신 어떤 한국분께 다가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무슨 말을 걸어야 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장 최선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걸었어요.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녀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조금 쳐다보는 눈빛을 봤더니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테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절대 낯선 이성에게 날씨로 말을 걸지 말자 입니다. 그는 농담이고요. 사진도 찍었죠.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사실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면 굉장히 광활해 보이지만 대부분 이 잔디밭에 누워서 남들 이제 춤추는 걸 구경했어요. 그러다가 저녁 시간쯤이 됐을까? 이제 또 다시 갈증이 나는 거죠. 맥주가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는 맥주 부스 앞에 가서 저 맥주를 마실지 말지, 내가 저걸 들 수 있을지 한참 쳐다봤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말레이시아 친구가 와서 버드와이저를 건네더라고요. 내 거 마셔. 아마 그 친구는 제가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저는 맥주를 마시게 됐죠. 그 친구의 버드와이저를 조금 뺏어 먹고 그 친구와 또 함께 춤을 추다가 스테이지로 복귀했습니다. 스테이지로 복귀해서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은요 비트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춤을 추고 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한 호주 친구가 제가 딱해 보였나 봐요. 갑자기 제 앞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 뜻은 목마타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목마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목발은 어떻게 해야 하니까. 무슨 소리야. 목발 당연히 들고 있어야지. 나만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목발을 들고 저 친구 목마 위에서 하나의 원시 부족이 족장이 된 것 마냥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DJ의 어떤 퍼포먼스와. 이렇게 밤새 놀고 집에 돌아가면서 제 옆편에 놓여있는 목발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놈 꽤 쓸모 있는데? 오늘 이 하루는 목발 때문에 모든 게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옥타곤에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춘망령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은 내년 UMF를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 춤을 추고 싶으니까 춤을 출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클럽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혼자 가기는 부끄럽고, 그래서 장애인 형 누나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누나 클럽 갈래요? 그러고는 안 가봤던 사람들, 그리고 클럽을 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클럽 원정대를 만들었죠. 어느 클럽을 갈 것이냐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클럽은 지하 2층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동휠체어를 탄 형이 있는데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학동 부근에 있는 클럽 옥타곤이 한 호텔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호텔의 엘리베이터로 클럽까지 입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클럽 옥타곤의 관계자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승낙을 받고 우리는 한 2주간 준비를 한 끝에서야 옥타곤으로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금요일이었는데요. 그 가로수길에서 밥을 먹고 옥타곤까지 한 2km인데 걸어갔어요. 날도 좋으니까. 근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완전 그 락앤롤 성지를 가는 어떤 성지 순례하는 매니아들처럼 비를 쫄딱 맞고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도착하니까 가드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가드분들의 도움을 받고 저희는 백스테이지를 통해서 옥타곤으로 입장했습니다. 뚜룬. 네, 이렇게 DJ가 디제잉을 하고 있었죠. 그 입장 당시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 시간만 지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클럽만 보내주면 막 미친듯이 춤을 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상 눈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시간 다 가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불타는 금요일에 클러버들은 저희 같은 장애인 한두 명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노는 것도 굉장히 바쁜 거죠.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한 게 이제 클럽 내 장애인들은 어떻게 노는가. 먼저 청각장애를 가진 형 누나들은요, 진동으로 소리를 인식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박자가 느린 거죠. 뚝! 뚝!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어스텝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졸지에 클럽 내 춤꾼이 된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 누나는 특수장애였는데요, 자외선 아래선 잘 안 보여요. 태양빛 아래서는. 근데 이렇게 클럽처럼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이글라이 뭐 이런 걸 가진 셈이죠. 저희 뭐 졸지 어벤져스가 됐는데, 그 누나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누나가 오히려 저희를 다 챙겨줬어요. 시각장애인 누나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휠체어에 앉은 형, 저는 이 형이 가장 걱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클러빙을 하지? 근데 거의 무슨 인간 증강 터미네이터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동 휠체어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완전히 현란하게 조종하는데 이게 그 인류의 진화로는 따라갈 수 없는 스텝이에요. 이게 무슨, 저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형은 이 형 나름대로 그 굉장히 격정적인 스텝을 밟은 거죠. 그리고 저기 불빛이 노란색 보이실 텐데 저게 휠체어 밑에 비상전조등이 있어요. 위험하다. 근데 문제는 위험할 때 쓴 게 아니고 이게 라이트로 쓴 거죠. 그러니까 모든 클러버들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이 비상전조등이 너무 멋있으니까요. 사람 몸에 이제 그 LED를 달고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춤꾼들이네요. 춤을 추고 있는데 여기 이 남자 보이시죠? 새벽 3시 싸이가 온 거예요. 이분 싸이예요. 네, 그 되게 홀쭉하게 나왔는데 아무튼 그 가수 싸이 씨와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온 거죠. 그래서 형은 비상 전조등을 켜고 싸이 씨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는 스테이지에서 밤밤밤밤 하고는
비상전조 등을 밝혔죠. 그러니까 스테이지 안에 이런 작은 스테이지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이 작은 스테이지 안에서 댄스 배틀을 했습니다. 저는 싸이 앞에서 나름의 댄스 배틀을 했고요. 근데 저를 좀 가소롭게 여기는지 그냥 이러고 말더라고요. 아무튼 같이 강남스타일 추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싸이 앞에서 싸이와 함께 춤을 추고 많은 사람들과 댄스 배틀을 한 뒤에 서로 악수를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때가 아침 7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저희가 이럴 거라고는 저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첫 출근길 지하철을 타면서 생각했어요. 형에게 있어서 휠체어란, 나에게 있어서 목발이란. 사실 이 목발과 휠체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장애를 시각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큰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숨길 수 있으면 최대한 숨기자. 그러니까 저희 어떤 장애인들의 공통된 마음이거든요. 근데 저의 지금은 이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목발이 저의 장애를 시각화한 건 맞아요. 목발이 저를 장애인임을 인정하게 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목발을 던진다 한들 제가 비장애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전 그래도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목발과 저는 처음부터 하나의 덩어리인 셈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수히 많은 컴플렉스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저처럼 숨기거나 극복하려 하죠. 근데 극복이라는 단어는요, 이전에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체제를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몸은 극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목발도 내 몸이다. 감사합니다.